재미없어. 딴 데는 다 재밌게 놀고 다니는데 난 개강인데 알바나 하는 게 뭐야 진짜. 야, 이따 못 만나겠다. 여자친구 만나려고 했던 거 까먹었었어. 미안. 아, 너 친구라고, 씨. 남들 다 여자친구 만나느라 바쁜데 왜 난 남들 다 있는 흔한 여자친구도 없고 이게 뭐야, 씨. 아, 나도 이런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Yeah, yeah, yeah.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저기요. 네, 저요? 네, 어떤 사람이 이거 전해주래요. 저한테요? 네. 누가요? 여기 어떤 사람이 전해주네. 아,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이런 거 처음이라 엄청 어색하지만 용기를 내서. 헐, 뭐야? 뭐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럼 저 여자애도 정말 한 명인가? 아 진짜야 가짜야. 아 몰라. 아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네. 진짜면 죽음형에도 볕들 날이 있다더니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있네. 어 지금 와야지. 근데 누가 쪽지를 보낸 거지? 부끄러워서 일부러 다른 사람이 줬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무슨 영화도 아니고 쪽지를. 역시 난. 어? 또 있네? 어제는 놀라셨죠? 아직은 앞에 나서기 부끄러워서요. 오늘도 일 열심히 하시고 바나나 우유 마시고 힘내세요.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아 누군지 궁금하다. 아 맛있다. 아 고맙다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주지? 아 바나나 우유는 잘 마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쪽지도 보내주시고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이 쪽지 읽고 답 쪽지 꼭 써주세요. 그럼 이만. 이렇게 답장까지 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저 누군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네요. 흐흐. 아직은 비밀입니다. 오늘도 일 열심히 하세요. 하트. 정말 궁금하네요. 근데 이렇게 쪽지로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만나면 더 반갑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좋군요. 오늘 학교에서 마주쳤었는데 역시나 모르시네요. 어떤 분일지 정말 궁금해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먼저 알아봐 주시면 정말 감동적이겠군요. 설마 그 쪽지냐? 이쁘게 생겼다.
나중에 말 걸어 하지. 저기요. 네?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커피요? 네, 커피 한잔 하세요. 아, 그럼 저희 통성명부터 할까요? 저는 정지훈이라고 해요. 아, 저는 5월이라고 해요. 어, 근데 저 어쩐 일로 보자고 하셨죠? 아, 그야 당연히 관심이 있어서죠. 그쪽도 물론 저한테 관심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취미가 뭐세요? 취미?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래요? 네. 같이 밥이나 먹을까요? 좋아요.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근데 요즘 왜 쪽지 같은 거 안 줘? 쪽지? 무슨 쪽지? 그거 있잖아, 우리 사귀기 전에 주고받았던 쪽지 같은 거. 뭐? 에이, 또 모른 척 한다. 난 처음 듣는 얘긴데? 에이, 이제 말해도 돼. 네가 원래 나한테 반해가지고 쪽지 먼저 줬었잖아. 뭐? 그래서 내가 쪽지에 답해주고, 그래서 또 네가 답해주고, 그러다가 커피 마시게 된 거잖아. 내가 너한테 먼저 쪽지를 줬다고? 그래. 그냥 누군데 나랑 헷갈리는 건데? 그거 분명히 넌데? 쪽지는 무슨? 아니야? 난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 이상하다. 그럼 나 커피 마시자고 했을 때 왜 같이 갔어? 그거야, 네가 하도 같이 마시자고 하니까 불쌍해서 한번 같이 가준 거지. 뭐? 불쌍해서? 그래, 불쌍해서. 그럼 지금도 내가 불쌍해서 왔느냐? 왜 얘기가 그리로 가? 그 쪽지 얘기부터 마무리 하라고. 아니, 그건 말했던 그대로잖아. 쪽지가 그냥 내 책상 위에 있었고, 난 거기 답장을 했고, 그러다 답이 다시 왔고,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그냥 커피를 마시게 된 거잖아. 뭐? 그러면 너 내가 너한테 마음 있다고 먼저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그런 거야? 당연하지. 야,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너를 먼저 만나자 그러냐? 아쉬우면 나랑 왜 만나냐? 왜 만나냐고. 야, 나 너랑 만나는 거 별로니까 다시 연락하지 마. 야, 뭘? 뭐야 이게. 뭐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응? 좀만 참을걸. 거기서 괜히 욱해가지고. 아, 헤어지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아.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러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죄할게. 응? 미안해. 내가 그때 쪽지 얘기는 왜 꺼내가지고. 아니, 난 당연히 그 쪽지를 머리가 준 줄 알았지. 하, 그럼 도대체 그 쪽지는 누가 준 거지? 자기, 이것 좀 조심해서 하세요.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